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다이어트의 영원한 적 중 하나라고 불리는 이 밀가루,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죠. 그렇다면 밀가루만 끊으면 살이 빠질까? 밀가루가 정말로 다이어트의 적이 맞는 걸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다이어트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자, 밀가루가 다른 음식보다 살이 더 찔 수 있을까?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밀가루는 보정을 많이 하고 가공이 많이 된 식품이죠. 그래서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쉽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밀을 먹었다면 우리 몸 안에서 일단 겉껍질을 벗겨놔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잘게 부셔야겠죠. 자, 근데 밀가루는 이미 껍질이 다 벗겨져 있고 이미 가루가 다 나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자, 심지어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운 모래처럼 갈려있기 때문에 소화가 정말 빠르겠죠. 아무래도 통밀처럼 소화가 좀 느리고 그런 녀석들은 이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혈당도 이렇게 뭐 조금씩 천천히 오른다면은 밀가루처럼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른 녀석들은 막 순식간에 소화가 돼버리니까 혈당도 빨리 많이 오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혈당이 빨리 많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일종의 비상 상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원래 나와야 될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슐린은 이 세포 안으로 에너지를 쭉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합성이 활성화되겠죠. 자, 그래서 밀가루가 다이어트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밀가루가 왜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자,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알레시오 파사노 교수님은 셀리악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요. 바로 이 셀리악병 때문에 밀가루가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병은 치료법도 없고 그냥 밀가루를 안 먹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밀가루도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글루텐이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셀리악병은 특정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유전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카톨릭 의과대학의 2013년 연구를 보면은 서양 국가에서는 셀리악병이 1%가 있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매우 드물었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즉, 이 병 자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분명히 밀가루 먹고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NCGS라고 해서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병원의 22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 환자들은 주로 복부팽만, 소화불량, 트림, 피로, 두통 등을 호소했고요. 다만 이 NCGS는 셀리악병처럼 목숨에 치명적인 그런 병은 아니고요. 알러지나 몸이 좀 많이 불편해지는 그런 쪽의 질병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밀가루가 독이 될 수는 있는데 자, 그거는 유전적으로나 체질적으로나 그런 분들에게 주로 좀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독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 건강이나 다이어트나 밀가루가 좀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만 끊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일단 건강면으로 보자면 자, 밀가루에 굉장한 독성이 있다? 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밀가루는 어디까지나 식품이고요. 만약에 독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나라에서 금지를 시켰겠죠. 자, 그러면 왜 밀가루가 건강에 안 좋게 느껴지는 걸까요? 자, 이거는 밀가루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생각해 보시면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기름지거나 자,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자, 그래서 밀가루도 같이 건강에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꽈배기에서 밀가루만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튀겼다는 거랑 거기에 설탕을 뿌린 것도 같이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밀가루도 문제이지만 밀가루만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밀가루 하나만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빵이라면 거의 밀가루만 들어간 뭐 깐빠뉴, 바게트, 그 단순 식빵 이런 것들은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뭐 그렇게 안 좋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이 네 가지가 1:1:1:1 이렇게 비율로 들어간 파운드 케이크는 아까 말한 식빵보다 조금 더 다이어트에 안 좋을 거고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밀가루랑 같이 초콜릿을 많이 넣은 초코 케이크가 훨씬 더 안 좋겠죠. 즉 밀가루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다른 성분은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거를 꼭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쿠키나 베이킹에 들어간 이 설탕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게 된다면 아마 그걸 먹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즉 밀가루를 끊어봤자 저 음식들을 밀가루만 다른 걸로 대체해서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또 밀가루를 100날 끊어봤자 다른 음식 안 좋은 거 다 먹고 있으면 역시 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예 밀가루를 안 드실 필요는 없고 만약 너무 먹고 싶은 분들은 그냥 적당히만 조절해서 좀 드시면 되고 그렇게 드실 때는 또 밀가루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음식의 조합, 전체 조합을 생각해서 드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패밀리 분들은 아마 밀가루 음식을 버리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밀가루라는 게 우리 유전자 레벨로 각인돼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동물은 이렇게 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달달한 물질, 특히 밀가루처럼 소화 흡수가 빠른 거는 조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본능을 거스르고 무조건 참기만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젠간 입이 터져서 밀가루 음식을 또 푹 씹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예 끊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나는 완전히 끊는 것이 낫다, 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냥 한 번에 확 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밀가루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이 짤방들이 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자, 밀가루가 없어도 살이 찌게 된다는 거를 깨달았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밀가루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밀가루가 분명히 다이어트나 건강적인 면에서 손해가 있긴 있어요. 다만 밀가루만 무슨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몰아가다 보면은 다른 뭐 설탕이나 지방 이런 더 안 좋은 것들은 오히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